이런 맛있는 건 씨발 비껍데기 맛있고. 이게 뭐가 맛있지? 야, 이거 이런 거 먹어. 야, 아, 지금 안 제주도 안 된다, 초콜릿 무시하는 거예요? 아, 아니. 제주도 비하 발언입니까? 제주도의 큰 관광 상품인데 그거. 야, 세롬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벌써 녹음 온 됐구나. 제주도 비하 발언. 이야. 야. 아니, 난 형이 더. 제주도민이 몇 명이지? 도민뿐만 아니라 저거 사 먹는 관광객들까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야, 네, 형, 내가 대학 때 10년 동안 제주도애랑 같이 살았어. 그 애를 계속 무시했어요? 정말 싫었어? 그게 싫었어? 아니요, 걔 되게 좋았어. 근데 왜 제주도를 그렇게 혐오해? 아, 와, 야, 갑자기 들어오니까 뭐 할 말이 없다. 죽돌이의 파이프란 이용고 만자이 브라자. 네, 저희가 시즌 3를 하면서 네. 전면 개편을 하려고 했으나 네. 회의가 늦어져서 예. 결론이 좀 늦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시즌 3를 오픈하고도 많이 가면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돼서 네. 드디어 지난주에 네. 결론을 도출했죠. 그렇습니다. 네. 와, 엄청 긴 회의였죠. 네. 그래서 예. 꼭 시즌 3 중간에 하는 것 같으나 네. 아, 실제로는 시즌 진정한 시즌 3가 네. 되었다. 오늘부터 아브나인 이용고 시즌 3라고 부를 만한 것이 시작된다. 그렇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나인 이용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파인프란 이용고잖아요. 예.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포함되어서 네. 아브나인 이용고 시즌 3가 시작됐다. 네. 오늘부로 시작됐다. 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타이틀은 네. 파인프라 니온고. 그렇습니다. 가 됐죠. 예. 파인프라 니온고. 이렇게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처음에 오프닝을 시작할 때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예. 이것이 아브나인 니온고가 아니라 파인프라 니온고라는 것을. 그렇죠. 예. 네. 뭐 굳이 저희가 이제 뭐 비굴하게 광고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아브나인 니온고를 파인프라 니온고로 바꾼 건 아니고요. 파인프라 치약. 네. 광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네. 고작 그런 이유로 그렇죠. 저희가 뭐 그 돈 없으면 뭐 저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렇죠. 예. 없는 것 같아. 새로미는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그 광고주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미는 지나치게 날카로워. 예. 그래서 이게 피네프라가 아니라 네. 파인프라라고 읽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피네프라라고 읽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하네요. F-I-N-E 예. 피네 네. F-R-A 프라 피네프라가 아니라 파인프라. 네. 혹시 중학교 때 nice to meet you 하면 피네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했습니까?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이 광고 들어온 것도 그렇고 네. 아브라인이 온 거 시즌 3 네, 네. 파인프란 이용고 네. 오늘 시작하면서 네. 여러 코너에도 변화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중대 결단을 내렸어요. 아 잠깐 네. 형 근데 시즌 3 중간에 바꾼다면 좀 그러니까 그냥 시즌 한 3.3 하자. 3.1이면 몰라도 3.5면 몰라도 3.3이야 그게 딱딱 아기가 맞잖아. 뭐가 3.3 3.3 아닌데? 아 아니야? 0.5로 가요. 안해 싫어. 그 왜 왠지 이상한 거 생각하는 거 같아. 아니야. 3.5. 3.5. 그럼 3.4. 그래. 3.4. 오케이. 그래. 새로미도 3.4. 진짜 웃기다 보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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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좋아요. 그래. 다 굉장히 논리적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저희는 보통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협상. 네. 예. 그렇죠. 절대 양보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아브라이 니온고 시즌 3.4. 네. 아 파인프라 니온고. 아 그렇죠. 파인프라 니온고 이름을 잘못 말한 줄 알았어요. 아니 아브나인 니온고 시즌 3.4 예. 파인프라 니온고. 네. 왜 3.1도 아니고 3.7도 아니고 3.4냐 하는 건 네. 방금 들으셨죠. 그렇죠.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논리적인 예.
치밀한 네. 논리상의 이유로 네. 3.4가 됐죠. 그렇습니다.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왜 방송이 산으로 가냐라고 묻는데 사실 물밑에서는 마사오님의 의견과 제 의견이 한 번도 일치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 둘 다의 의견이 아닌 방향으로 방송이 진행되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 방송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네. 왜 방송이 산으로 가느냐 그런데 네. 산이 원래 목표점이에요. 예. 우리는 그 히말라야를 향해서 예. 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건 문제될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코너도 네. 그 아예 그냥 청취자분들께 밝히고 가죠. 네. 님이 네.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네. 그 너무 빨리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치밀한 논리적인 이유로 네. 인해서 폐지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예. 일본어를 학습하는 네. 그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아. 폐지시켜버렸어요. 예. 치밀한 논리적 이유로. 그러니까 근데 그 치밀한 논리가 뭐냐? 예. 청취자들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아, 그냥 예. 폐지됐다는 것만 알아먹으면 돼요. 아, 예. 예. 그렇군요. 네. 근데 뭔가 그래도 마지막 예의상 레이기 마나 뭐 예의나 매너라는 게 있으면은 네. 어떤 스토리의 마무리는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한두 줄이라도. 네. 예. 조까. 되게 정치자 무시한다. 아니 예. 그 조커 있죠 조커. 아 예. 자, 저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 있잖아요. 네. 그 카드. 네. 그 뭐라 그러냐 그걸. 그렇죠. 조커 카드. 무슨 카드라 그러지 그 카드 자체를? 아, 그 카드 자체를 트럼프. 트럼프 카드. 네. 예, 조커 있잖아요. 네. 일본어로 뭡니까? 조카. 그 맞죠. 아, 그걸 말해. 전 욕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아 스토리에서 이제 미노루상이 네. 일본에서 알바를 구하려고 네. 하다가 AV 촬영 현장에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디 그 마무리를 해주고 끝나자. 당연하죠.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래도 막 그렇게 없애버리면은 청자들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집배우 있잖아요. 예. 집배우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돈도 받았어요. 네. 와, 이거는 진짜 천직이다. 네. 내가 할 어떤 새로운 계시를 신의 계시를 받은 거다. 네. 그리고 나와갖고 룰루랄라 이렇게 집에 電車 타고 가다가 네. 열차 사고로 죽었어요. 아이고, 네. 마사오님이 그렇게 아 마사오 아니라 민호님 그렇게 죽었군요. 네, 제가 죽은 게 아니라 민호루가 죽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애도를 하는 바이고. 예. 그리고 그 코너는 이런저런 논리적인 네. 치밀한. 네. 로직에 의해서 성격 예. 폐지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는 나중에 따로 방송 뭐 끝나고 나서라도 1분 정도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럼 그 자리를 대체하는 네. 어떤 새로운 코너가 생겼느냐? 네. 저희가 이게 몇 주가 됐지? 거의 한 달, 몇 달 시즌 3 시작한 지 네. 몇 달이 됐죠, 지금? 한두 달 이상 됐죠? 네, 두 달 정도 됐죠. 두 달 정도. 그렇습니다. 두 달 동안 계속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면서 네. 치밀하게 계산한 결과 네. 회의 결론으로 사연 코너. 아. 네, 사연 코너를 네. 신설하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야, 마치 그냥 들으면은 나는 방송 준비를 안 하고 날로 먹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지만 뭐 아이디어로서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행여 그렇게 오해할 청취자들은 없죠. 예. 그래서 네. 설마 뭐 예, 그렇겠죠. 저는 마서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예. 지금 두 달 넘게 회의를 거듭된 회의를 통해서 네. 도출된 결론이잖아요. 네. 사연 코너를 그 자리에 신설한다. 그렇습니다. 그 회의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없었고요. 세롬이도 없었고요. 아니 너랑 나는 둘이 있었지. 그 전에는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 그 회의의 결론으로 사연 코너를 신설하자는 데까지는 도출됐어요, 결론이. 그렇죠. 저번 회의 때 했죠. 네, 두 달가량 치열한 토론 끝에. 네. 근데 아직 코너 이름을 못 지었어. 아, 그러게요. 네. 파인프라라고 할까요? 아, 괜찮네. 아, 예. 되게 괜찮아요. 그렇죠. 아, 예. 파인프라네. 파인프라네요. 아. 되게 의미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치약이잖아요. 치약이 이빨을 닦는 거잖아요. 사연을 이렇게 잘 해결을 하는 거죠. 이빨을 닦는 거죠. 와, 나보다 더 어이없는 애적 있다. 나보다 더 무대뽀적 있다. 와. 잠깐, 그런데. 네. 우리가 이 광고가 들어온 걸 한 달입니다. 네. 근데 한 달 뒤에 광고가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바꾸면 되지. 아, 그렇군요. 또 바꾸면 되지.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 참, 새로 막 그걸
이빨을 닦는 게 아니에요. 네. 이빨은 짐승의 이빨을 이빨이라고 그러고 네. 사람에게는 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이빨이란 말은 짐승, 개나 고양이 이야. 동물한테나 쓰는 거고 인간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닦자 이렇게 이 닦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아. 이빨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마사오님 이빨 좀 닦고 오세요. 아, 그러게 나는 형이 이빨을 닦았으면 좋겠어. 야 오늘 세롬이 컨디션 좋다. 그러게 오늘 세롬이 떨어집니다. 할 말이 없네. 예. 나 지금 뭐라 그러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와 다만 나 이상으로 무대 보이는 처음 봤어 이러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파인프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네. 미개한 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전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문명인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네. 예. 좀 그 무지랭이들 아, 예. 무지랭 거기까지 내려갑니까? 예. 네. 무지랭이들 예. 잘 그 배움이 없는 사람 네. 예. 문맹자들을 네. 위해서 사전 설명을 간략히 하자면 네. 치약이에요. 네. 그리고 이름은 파인프라입니다. 네. 피네프라가 아니래요. 근데 나 깜짝 놀랐어. 네. 이 파인프라 들어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뭐라 그래? 로고? 아, 로고. 예, 네, 그렇죠. 이게 십자가예요. 파란색 십자가. 네. 거기에 붉은색 뭐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네. 얼핏 보면 이거는 북유럽 네. 뭐 노르웨이나 덴마크 그런 느낌이죠. 이런 나라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북유럽 제품들이 네. 이제 선진국 제품들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뭐 예를 들어 북유럽은 아닙니다만 네. 유럽에 차 하면 독일 차. 네. 에? 그리고 또 마시는 차. 네. 그러면 영국 차. 그렇죠. 홍차가 유명하죠. 네. 또 어? 그 수간 포르노물은 북유럽. 아, 예, 그렇습니까? 네. 그건 처음, 그거는 처음 보는, 건데요?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아무튼. 어, 그렇습니까? 맞아, 맞아. 아주 선진국이에요. 아,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죠, 뉴스에. 이제 동물과의 그런 맞아, 걸 맞아. 합법화하자는 네, 네, 그런 네. 것도 있었죠. 네. 그 북유럽의 포르노 선진국입니다. 네. 덴마크 뭐 이런 애들. 예. 아주 훌륭한 나라. 훌륭하다고 그래서 저는 예. 이 딱 보고, 이 마크와 이 디자인을 보고, 네. 야, 이거는 유럽제인가 보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확 덮친 거예요 저한테. 예, 되게 뭐 단순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껍데기에도 박스 껍데기도 전부 영어로 써 있어요. 네. 어? 실버 클리닉. 예. 마사오의 잉글리쉬 타임. 은 편집. 영어가 잔뜩 써 있어서 네. 나는 야 이게 유럽제인가 보다 예. 수입품인가 보다 했어요. 예. 근데 뒤에 자세히 보니까. 네. 제조원이 주식회사 네오메디컬. 네. 경기도 안성시. 네오메디컬이 아니라 제오메디컬 아닙니까? 제조원. 아, 예. 제조원은 주식회사 네오메디컬.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에 있고. 예. 이 판매원이 주식회사 제우메디컬이야. 네. 여기 당당하게 써 있어. 네.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 국산이야. 그렇습니다. 아, 사기꾼들이지. 뭘 사기꾼. 광고하는데 갑자기 사기꾼 하면 어떡해. 아, 그렇구나. 예. 아니, 근데. 박스랑 물건 자체 디자인은 네. 이렇게 이 북유럽스럽게 고급스럽게 해놓고 네. 이게 글로벌을 향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은 한국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좋은 상품을 글로벌하게 나가자. 그런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네. 밑에 보면 일반 치약 대비 네. 소량 예. 가려 열고 완두콩 크기 가로 닫고 네. 사용. 네. 그러니까 일반 치약 대비 소량만을 사용해라. 완두콩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치약도 예. 이 치과협회인가 네. 거기서 권장하기를 치약은 조금 써라. 네. 많이 쓰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따뜻한 예. 그러니까 가로 열고 35도씨 네. 가로 닫고 따뜻한 미온수에 치약과 칫솔을 적셔서 사용하시고. 네. 미온수로 헹궈내시면 효과가 더 강력합니다. 네. 이거 뭐 그런가 보다 하겠어. 근데 봐라. 양치 후 헹궈내신 다음 극소량으로 한 번 더 양치하시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이런 느낌이야. 비타민을 한 번 먹는 것보다 예. 두 번 먹는 게 건강에 더 좋다. 아, 예. 뭐 이런 거. 밥을 한 끼 먹는 것보다 예? 세 끼 먹는 게 아니 광고를 하는데 왜 자꾸 디스를 하고 있어. 그래? 예. 그냥 아니, 그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무슨 막을 형성하는데 파인프라 치약은 그 다른 치약보다 이제 막을 형성해서 오랜 기간 치아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걸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헹궈낼 때 그냥 아예 뭐 뱉어내는 게 아니라 한번 헹궈내고 아주 조금 원래 조금 쓰는 치약이니까 한번 더 하면은 그 막이 보통 치약보다 굉장히 오래 간다. 뭐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치약도 예. 양치로 헹궈낸 다음에 한 번 더 양치하면 깨끗해지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은 예. 도저히 그 지금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문장은 예. 네 뭐 얘기를 듣고 예. 뭐 그런가 보다 양해가 돼요. 근데 예. 이 마지막 문장은 양해가 안 돼요. 네. 양치 시 네. 입안 모든 조직, 뺨, 입술 안쪽, 입천정, 혀밑 등을 세밀하게 닦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굴 바보로 알아? 왜요? 아니 보통 이를 닦을 때 예. 뭐 이렇게 꼼꼼하게 막 입천정, 네. 혀밑 이렇게까지 잘 안 닦잖아요. 아 저는 닦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입안의 모든 조직을 다 닦나요?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보통 제대로 된 양치질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막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막 옆으로 막 이렇게 분노 양치를 해서 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잘못된 양치법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잘못된 양치를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롤링하듯이 잇몸에서부터 하고 혀 밑에도 하고 난 혀글깨를 쓰는데 거기까지 양치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파인프라 치약보다는 올바른 양치에 대한 의견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 되게 거부감이 있는 게 양치 시 입안 모든 조직, 뺨, 입술 안쪽, 입천정, 혀밑 등을 세밀하게 닦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국영수 중심으로 국영수 교과서 중심으로 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 느낌이야. 아하.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제 느낌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느낌은 마사오님은 광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광고를 없애버리고 싶구나라는 아니죠. 느낌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광고를 한다 해도 네. 그냥 덮어놓고 물고 빨고 하면 예. 청취자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어...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거다. 아... 이건 뭐냐 이게. 예. 이렇게 따끔한 지적을 해야 어... 청취자들이 그렇군 예. 하면서 안 사면 어떡하지? 예. 사! 예. 내가 이런다 그래도 니들이 안 사면 안 돼. 예. 우리 청취자들은 이걸 사야 돼. 예. 아브나인 이용고를 듣고 샀다고. 예. 그렇죠. 아 그게 좀 중요하다며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냥 이제 이쪽에서 일하는 대리님이랑 얘기를 하셨어요. 저 아리따운 미녀분이 나오셨는데 네. 명함을 주세요. 아 예, 명함까지 드려야 됩니까? 어쨌든 아리따운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뭐 전 문나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아브나인 이용 거 적는 거. 아, 그러게요. 나도 마사오 병을 맞나 봐. 치매가 오냐? 그러니까 이 광고 효과를 그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광고가 사실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도 계속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급으로 광고를 맞추다 보니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도 넣다가 또 아브나인 이용으로 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 방송을 넣을 때 어느 방송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샀다 이런 거는 보통 청자들이 그런 것까지 적진 않지만 아브나인 이용고 청자들은 또 그런 거 티 내기를 또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사오님처럼. 내가 했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아브나인 이용고를 듣고 파인프라 치약을 사는 분들은 아브나인 이용고 청자의 네. 소개로 네. 산다든지 네. 뭐 또 뭐 샴푸도 있죠. 이번에 또 새로 나왔습니다만 그런 걸 아브나인 이용고를 듣고 뭐 샀다고 이래 주시면은 방송을 하는 저희도 좋고 청자분들도 좋고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도 좋고 다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할 때 아브라인 이용고 듣고 사요 라고 밝히는 건 좋은데 네. 아브라인 이용고 자체 사람들이 안 듣잖아. 말이 듣잖아. 왜 그래. 그래? 몇만은 들어. 그래? 예전처럼 꾸준히 10만은 아니지만 그래? 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은 또 네, 어떤 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마. 우와? 바로 또 글로 가네. 어떻게 1초 만에 글로 가. 자, 붓고 시리고 피가 난다고요? 거기에 흔들리고 구치까지 파인프라에 맡겨보세요. 인사돌 아닙니까? 구강질환의 모든 고민을 싹 날려드립니다. 예. 치약은 세제가 아니라 진정한 약이어야 합니다. 예.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너무 많은 걸 말해버리면은 아니 저는 딴 건 없고요. 되게 비싸대요. 예. 되게 비싼데 네. 보통 일반 치약의 한 4, 5배? 네. 근데 아까 이걸 샘플로 이걸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는데 예. 편집부의 최나희 기자가 네. 내가 그 뭐라 그러니 이거 생수통? 네. 그 옆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었는데 네. 나희가 이렇게 물 들어왔다가 네. 생수통에 물 들어왔다가 나한테
선생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네. 이 파인 프러치야. 네.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입안에 신세계가 열려요. 어.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아 얘가 파인프라 알바를 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래서 뒷돈을 두둑히 챙기고 있구나. 뭐 하면 다 뒷돈을 받는 거래. 맞잖아. 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간증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광고가 들어왔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 샘플을 받았으니 오, 예. 오늘 저녁 아까 저기 우리 죽돌 기자도 녹음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이를 닦고 아 이를 닦으라는 말 안 했죠? 이빨을 닦으라고 했죠. 아, 예. 예. 짐승에게 났으면 아, 예. 이를 닦고서는 방송을 하자고 했는데 네. 귀찮아서 예. 안 했는데 이걸 집에 가져가서 써보겠습니다. 예. 써보고 다음 주에 녹음을 할 때 네. 우리 청취자 우리 니린이들에게 네. 내가 강력히 추천하는지 예. 아니면 그냥 씹든지 예. 야 그거 사지마 예. 라고 하든지 제가 써보고 네. 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사오님이야말로 이 광고가 가장 적격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보통은 하루에 뭐 두 번 또는 세 번 양치질을 하는데 마사오님 같이 몇 개월이나 몇 년에 한 번씩 양치질을 하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굉장히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외출할 때 네. 외출 안 하면 안 닦아요. 그렇죠. 네. 그 집에만 있는 날이 있잖아. 휴일 예. 같은 일요일 같은 날 예. 집에만 있을 때가 있어. 예. 왜 닦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예.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잘 잤어? 이렇게 뽀뽀하려고 그러면 예. 그 와이프가 일어나서 이러잖아. 예. 그때 어유 쭈쭈쭈쭈 일어났죠? 하고 예. 뽀뽀하려고 딱 그러면 저리가 똥 냄새 나서 예. 그렇죠. 아 형수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네. 아마 어쨌든 우리 파인프라 치약 네. 이거는 우리가 광고의 하나일 뿐이고 네. 우리가 뭐 여기에 목을 맬 일은 없고 네. 객관적으로 네. 사용을 해보고 나서 저희가 뭐 좋다 아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질질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네. 자 파인프라 니온고 시즌 3 파인프라 니온고입니다. 네. 예. 시즌 3 예.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한일 관계 개선의 주춧돌이 되어온 참교육 팟캐스트 아브나이 니온고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 그룹에서 아브나이 니온고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master@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이끌어온 아브나이 니온고에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 그룹에 물어보세요. 오늘 무슨 코너죠? 오늘은 곤나칸지 네. 티라미스. 예. 그리고 아직 이름을 못 정한 사연 방송이 다음 주에 있구나. 아, 네. 내일 있구나, 내일.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은 네. 곤나칸지. 아, 네. 그러니까 오늘의 반성회랑 네. 그다음에 니뽕이다. 니뽕이다. 네. 그다음에 곤나칸지. 네. 이런 딴 건 다 그대로 둬. 네. 니미만 없어진 그렇죠.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사연 코너가 있어. 예. 그러니까 니들은 이 방송을 듣고 예. 아무 사연은 안 돼. 예. 우리는 일본어 교육 방송이니까 예. 일본 혹은 예. 일본어와 예. 관련된 사연을 예. 보내주세요. 오, 그럼 이런. 근데 거, 만약에 니들이 사연을 안 보내주잖아요. 예. 그럼 망해요. 예. 그렇잖아. 이거 이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어제 일본을 갔다 왔는데요. 네. 아, 그건 그렇고 마사오님이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예? 네. 일본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지, 일본 갔다 왔다며. 그 내용은 일본이 아니잖아. 일본 갔다 왔잖아. 아, 그래도 일본입니까? 그래도 일본에 관련된 네, 겁니까? 네. 우리 집 밥솥은 일제입니다. 예. 그건 그렇고. 예. 블라블라블라블라. 예. 해도 되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은 쇼타입니다. 예. 근데 말이죠. 아.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아무 상관없지. 아, 그냥 뭔가 일본에 걸쳐있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네. 아. 왜냐면,
이렇게 진짜 진짜 빡세게 일본과 일본어에만 관련된 걸 받는다라고 예. 하면 안 와. 사연이 안 와. 그럼 이 방송은 예. 이 코너는 시작도 못 해. 하지만 지금 방송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연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렇게 크게 뭐 저희한테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야, 맨날 뭐 누구니 뭐 김우라 오타쿠야. 오타쿠야. 예. 또 콜로곰즈. 어, 콜로곰즈. 나노나. 어, CCTV. 어, 그 한 한 예. 예닐곰병? 예. 걔들만 맨날 돌아가면서 쓰는데 씨. 아, 그렇게 말하면 또 섭섭하지. 다른 사람들도 막 한 번씩 남기는데. 그래? 그래도 제일 팟캐스트 방송 중에서 가장 많은, 물론 마사오님은 뻘끓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가장 많은 피드백이 오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예, 뭐야? 자, 그럼 오늘 곤낙한지. 예, 곤낙한지. 예. 예.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오늘은 질문들이 워낙 많은데 이 질문들이 전부 다 곤낙한지랑 연결되기 때문에 오.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좀 비교되는 느낌입니다. 네. 네. 갑자기 받아주는 게 왜 그래? 어? 그러니까 좀 그 시즌 3.4를 시작하다 보니까 예. 의욕이 넘치는 거죠. 아, 그래요.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예. 이제 더 이상은 예. 맨날 그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티난다며? 엄청 티나. 방송에서 그런 의견 얼마나 많아. 그래? 형이니까 듣는 거지 이제. 그래? 방송을 몇 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진행자가 아닌 거야. 그냥 친구 같은 거야. 아, 그래? 그냥 못된 친구 참아주는 거지. 아, 그래? 실제 돈 받고 하는 방송이었으면 불질렀어. 그래? 자, 갑시다. 예.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팟빵에서 6월 20일 올라온. SFL 슬기로운 버튼한테 예, 이 양반도 예. 맨날 보이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 얘들아 우리 니린이들아 예. 닉을 바꿔 닉을 자꾸 바꿔 예. 그래서 다른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예. 되게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걸로 우리 예. 착각하자. 아, 또 형이 몇 명만 기억하는 거지 많이 써 다들. 아, 그래? 예. 알았어. 사연 한번 마사님 읽어주시죠. 네. 요즘 사람들이 뭔가 모해모해하거나 설레는 행동을 봤을 때 흔히 심쿵심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본산 표현이라는 글을 봤어요. 일본에서도 뭔가 모해한 걸 봤을 때 문해킹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나요? 문해킹, 문해킹과 심쿵이라는 단어가 관계가 정말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일본에서 여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문해이라면은 가슴이죠. 그렇죠. 예. 문해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심쿵은 네. 심장, 마음 네. 심자, 예. 심장쿵 이게 네. 줄여서 심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신조가 아니라 네. 문에, 문에 가슴, 네. 가슴쿵을 쿵. 그렇습니다. 네. 문에쿵. 네. 저는 이게 어디가 원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에서 만화책에도 자주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문에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었으면은 문에가 균토스르. 뭐 가슴에 쿵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단어는 뭐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라는 게 또 중요한가? 그리고 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을 것 같아 이건. 네. 그냥 쓰는 말이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 표현을 우리식으로 뺏겨왔다. 네. 이건 근거 없는 말 같아. 아,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슬기로운 버드라님. 맞아요. 예. 일본 근데 일본산 표현이라는 얘기는 틀린 거예요. 아, 예. 이걸 그러면 가슴쿵, 각쿵이라고 했겠지. 아니면 젖쿵이라고 했겠지. 젖쿵은 좀 그렇다. 그래? 예. 유륜쿵. 아이. 근데 어쨌든 그 문해쿵을 직역하면 네. 가슴쿵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슴가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 슴쿵이라고 하든가. 근데 심쿵은 심장쿵이니까 예. 이거는 그 일본어식 표현은 네. 아닌 것 같다. 네. 그냥 내 주관적으로는 그래. 예. 그리고 또 일본식 표현이면 어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의견. 다음은 죽돌 마사오 결혼추진위원회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방송 잘 듣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 질문드립니다. 아, 근데 이 양반 니기 죽돌 마사오 결혼추진위원회야? 네. 왜? 그러게요. 미쳤어? 저는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 생각이 없지만 영원히 없었습니다. 예, 사람은 또 모르는 거니까요. 예. 내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긴 하지만 예. 이혼한다 해도 네. 너랑은 아니야. 오, 묘하게 기분 나쁘네.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람 일은 모르는. 아니, 저도 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과드립니다. 예. 네. 방송 잘 듣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 질문드립니다. 가끔 애니를 보면 소래와 사스가를 소랭과 사승아와 유사하게 발음하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죽돌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제 귀가 삐꾸인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건지 다른 예가 뭐가 있냐면 마사오님 어차피 모를 것 같으니 죽돌님이 알려주세요. 답변 안 해주시면 닉네임대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해!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본 아마 애니를 많이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만화식 표현에서는 일본어로 구현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은 에나 에 이런 데서 땡땡을 치는 표현들이 일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테나 카나 이런 데는 땡땡을 붙여서 가 내가 되지만 에는 사실 땡땡을 붙인다고 해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첫 번째로 소레와를 소랭와로 발음하는 거는 애니에서 이게 좀 울리는 표현 방법이나 좀 화가 났을 때 좀 강조하는 표현 방법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아마 저랑 약간 발음 습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스가를 제가 할 때 사승아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을 하죠. 이거는 저한테 처음 일본어를 가르친 교수님의 영향이기도 한데 한국 사람의 발음인 가랑 일본의 가는 좀 약간 다르죠.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응아라든지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사실 일본어로는 좀 더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아마 방송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한국어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승아 네. 이 발음은 좀 익숙한데 네. 소랭화 예. 이거는 저는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도 안 익숙합니다. 아마 애니에서 뭔가를 강조할 때 뭐 화가 났거나 아니면 뭔가 강조할 때 애니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승아도 그렇지만 네. 응 발음이 특히 여성식으로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많이 일본인들이 써요. 네. 그 자지 아니 뭐 그건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은 항상 잠깐, 부드러울 수 있지만 잠깐만 예. 자드 예. 일본 그 밴드 있어요. 옛날 밴드 네. 자드 네. 거기에서 마케나이데라는 노래가 있어요. 마케나이데 따따따따 가사 다 까먹었네. 막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 자드 여 보컬이 여성 예. 보컬이 응 발음 되게 많이 써요. 어, 예. 예. 그래서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예.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어, 들어보고 예. 와서 얘기해. 예. 또 말하는 사람들의 뭐 습관이나 취향이 또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예. 참고로 방금 전에 마서님이 말씀하신 마케나이데라는 뜻은 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마케나이데. 다음은 무서운 야생곰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 무서운 야생곰. 닉이 네. 일단 뭐라 해야 되지? 이분도 좀 남겼어. 근데 형이 기억을 못하는 거지. 아 그래? 아니 그걸 떠나서 멀쩡하잖아. 네, 네. 멀쩡하죠. 그 다른 사람들은 닉이 다 무슨 씨발 무슨 개코딱지 막 이런 사람들인데 뭐 무서운 야생곰. 아이 귀여워. 네. 아이 귀여워. 아니 슬기로운 벗드라나 뭐 죽돌 마사오 결혼 추진위원회나 뭐 다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거 슬기로운 벗드라도 저거야.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 무슨 뭐 저기 완전 범죄 꿈꾸는 아, 연쇄 살인마들의 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건 형 생각이지 않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예. 자 예. 아무튼. 예. 무서운 야생곰도 정말 살인을 더 할 것 같은 이미지긴 하죠. 그런 식으로 치면. 귀여운 것 같은데? 어, 그래요? 너랑 나랑 좀 미적 감각이 다른가 봐. 자 어쨌든 저는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아, 진짜? 예. 아, 예. 미쳤구나. 예. 자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나니다메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돌님 마사오지상 감사했습니다. 크크크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봐 예. 이렇게 정상이잖아. 정상인의 냄새가 확 나잖아. 어, 예. 이런 사람들이 좋아. 잘 모르겠는데 저는 AK 이런 사람들이 예. 파인프라 치약을 사라? 그럼 예. 네, 그리고 잘 살 것 같아. 아, 예. 예. 지켜보지요. 네, 예. 네. 저는 AKB48의
카시와기 유키링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거무돗 이야기 일들을 봤었는데요. 술집 언니로 나오는 카시와키 유키가 한바탕 야구 경기를 치룬 뉘앙스의 장면에서 남자친구 역의 남자에게 그의 눈을 보면서 반쯤 누운 자세로 요염한 목소리로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마타스르노? 인데요. 근데 이거는 여기 가로치고 남겨주셨어요. 성년인 목소리로 부탁드린다고. 뭐지? 마타스르노? 마타스르노? 오, 좋은데요? 좋은데? 네. 근데 그거는 너무 좀 뭐랄까 그냥 다정한 느낌만 있고 좀 그 뒤에를 더 올려봐. 한국어로 해석하면은 뭐 엥? 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마타스르노? 예, 만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논평을 못하겠다. 아, 예. 노의 표현이 친근한 사이에 하는 표현인가요?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남에다요의 요라는 표현을 하던데 이 노와 요의 쓰임이나 표현 방법이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요의 표현이 우리말처럼 뭐뭐 요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재미있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추신, 저는 가업골보다 아부나인 이용고가 더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정상인이네. 아, 예. 탁월하네요. 아, 세로미님 가업골, 네. 가업골 멤버 주요 멤버지 않았니? 네, 나왔어요. 아, 근데 예. 세로미 아까 맞다 수르노 했잖아. 네. 이렇게 상상을 해. 네. 남자친구에게 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결벽증이야. 그래서 아까 싱크 방바닥을 청소해놓고 걸레질을 또 해. 네. 그래서 또 하는 거야? 청소를 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맞다스르노를 해줘. 아까 그거는 달랐구나. 네가 한 거는 청소나 어떤 행위보다는 너무 특정 행위에 국한되어 있는 맞다스르노였거든요. 네. 네. 알고 보면 우리 세로미가 제일 센 것 같아요. 네. 머릿속에 온통 예. 네.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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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 그래서 지금 청소 또 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짜증이 섞인 네.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맞다스르노 뭐 꼭 짜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네가 생각하는 그 행위만 있는 건 아니라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예. 네. 네. 한번 해주세요, 한 번만. 마타스르노? 네, 뭐, 괜찮습니다. 오,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어떤 특정. 마운더리 안에서의. 그, 예. 뭐죠? 특정 경우. 예. 와는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그, 예. 예. 이 질문에 노의 표현이 친근한 사이 하는 표현인가요? 라고 물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냥 친구들 사이에 뭐뭐 노라고 붙이면은 뭐 의문형이 되죠. 네. 그리고 이거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붙이죠. 네. 남자는 노라는 표현은 잘 안 하죠. 그렇죠. 네. 남자들은 그냥 묻기 전에 때리죠. 예. 아, 묻기 전에 때린다고요? 아니요? 사람을 의자에 앉혀놓고 손발을 결박하기 전에 때린다. 아. S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당황해서 진짜 얼굴이 빨개졌다. 근데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네 본색 스스로의 그러니까. 성향을 인정하기 뭐야? 시작했으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취향은 없어요. 예. 그런 취향? 사람을 때린다거나 맞는다거나 하는 취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맞는 쪽보다는 때리는 쪽이 좋겠죠. 안 아프니까. 예. 아 답변을 해드려야죠. 요는 강조인데요.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밑에 아우구스투스 78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노 첫 번째 의문을 나타낸다. 나니오 카쿠노? 무엇을 쓰니? 요렇게 쓰죠. 2번 가벼운 단정을 나타낸다. 와타시모 미타노? 나도 보았지. 3번 명령을 나타낸다. 이마카라 카쿠노? 지금부터 써야 하는 거야. 그렇죠.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대화 시 세 가지 의미의 구별은 발음의 억양을 달리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뉘앙스죠, 뉘앙스. 네. 억양이 뉘앙스구나 참. 예. 일의 의미인 경우에는 문말이 올라가는 상승조. 아 이런 것도 적어 놓으셨네요. 제가 지금 뭐 그렇게 살려서 읽었는데요. 나니오 카쿠노 이렇게 읽는 거죠. 그다음에 이의 의미인 경우에는 문말이 내려가는 하강조. 와타시모 미타노 이런 식으로. 3의 의미인 경우에는 강세로 한다고 합니다. 이마카라 카쿠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의 경우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즈기와 키미노방다요?
오치쯔이테 하룬다요? 다음은 너의 차례야. 침착하게 하는 거야. 이 정도 의미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본어 문법 길라잡이에서 참고했다고. 아, 잘 적어주셨네요. 그러니까 타베떼 그러면 먹어. 네. 라는 건데 타베떼요. 네. 그러면 먹어. 강조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린 진짜 날로 먹네. 오. 그래서 저 니린이들이 지들끼리 묻고 답하고 다 하잖아. 예. 그러게요. 그냥 뭐 매니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뭐가? 그냥 이렇게 정리해 주는 사람. 그럼 이런 정리해 주는 사람을 구하자. 예. 뭐 굳이 그런 건 아닌데 뭐 있으면 좋겠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 아, 예. 왠지 모르겠지만 하더라고. 예. 다음 의견. 다음 의견입니다. 기무라 오타쿠야. 거봐. 한 몇 명이 돌아가면서 쓴다니까? 아, 김우라 오타쿠는 이 방송에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 오프닝이랑 왜? 엔딩을 만들었는데. 아, 그 사람이야? 예. 뭐야? 저작권. 예. 저작권 내놔. 어, 아직 안 왔습니다, 그거는. 예. 한번 부르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작권을 내놔야지. 아, 내놔야지 부릅니까? 이, 저 댓글 달 시간에 예. 빨리 메일로 저작권 포기 각서를 보내요. 아, 예. 역시라는 의미로 알고 있었는데요.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얍바시는 좀 생소하네요.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뭐 밑도 끝도 없이 얍바 마사오상노세 역시 마사오상의 탓이야. 얍바리 마사오상가 와루이 역시 마사오상이 나빠. 야하리 마사오상와 도스케베데스요네 역시 마사오상은 완전 변태네요. 얍바시 마사오상와 기타나이데스 역시 마사오상은 더럽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오, 얘가 다 맞는데요? 네. 문법적으로도 너는, 맞고 내용적으로도 맞습니다. 너는 기타노 뭐라고 이 사람이? 기무라 오타쿠야님. 기무라 오타쿠야님이 몇 살인 줄 알고 얘가 다 맞다 그래. 얘가 뭔? 아니 얘가 맞다고. 아, 예시가 예시가 다 문법적으로도 맞고 사실관계도 맞다고. 아, 예시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좀 예의를 지켜주세요. 뭘? 되게 뜬금없다. 죽돌님이 오늘 되게 예의를 안 지키시는 네. 것 같아요. 응, 네. 된 사람들이 왜 그래 갑자기? 네. 뭐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아? 뭐야? 뭐야? 막 직원들한테 커피 사오라고 시키고. 아니. 야, 누가 보면 야. 네가 김어준인 줄 알겠어. 야, 서로 그걸 다 짜고서 얘기하면 안 되지. 아, 이거는 해명이 필요해요. 왜요? 아니, 얍발이라는 말이 역시라는 얘기잖아. 내가 네. 아니, 얍발이라는 말이 아니, 역시라는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야,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둘이 아 들어봐. 뭘? 둘이 네. 오랜만에 퇴근을 안 하고 네. 그 내일 기사 쓴다고 하고 있길래 네. 야, 그러면은 뭐 맛있는 거라도 야 뭐 먹고 해라 하면서 해라 가면서 법인카드를 줬어요. 그러면서 편의점 이왕 가면은 혹시나 가면은 우리도 커피 두 잔만 사주라 이런 게 아니, 근데 예. 되게 이상 뭐라 그랬나 커피 두 잔 사오고 사올 거면은 니네 맛있는 것도 사 먹든가. 와 완전히 반대네. 완전히 반대네. 내 기억은 아닌데 내 기억은 아닌데. 와 야 정말 와 네, 우리 지원이를 처음에 불러야겠다, 진짜. 와. 네가 정말 그럴 줄 알았어. 야, 나 혹시 밥 먹고 온 사이 둘이 뭐 짰어? 네, 짰어. 네. 자, 우리 기무라 오타쿠야님의 질문에 대해서 네. 답변 주시죠. 네. 이게 뭐 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맞고요. 그냥 다 얍바리, 역시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얍바, 예. 얍바리, 예. 야하리 예. 까지는 다 알겠는데 얍바시는 전 처음 보는 아, 그렇죠. 표현이에요? 원래는 뭐 당연히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뭐 스랑그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사투리의 느낌이기도 하고요. 보통 남자들끼리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슬랭? 뭐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 일본어판 빠라프까. 알겠네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쓰긴 쓰는 표현이죠.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정중으로 순서를 나눈다면은 야하리, 야빠리 그 다음이 뭐 야빠랑 야빠시는 이퀄 정도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야빠는 야빠리의 약어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야빠리는 반말이죠. 네. 그래서 뭐 같은 나이대 왜 친한 고등학생들이 같이 친구들끼리 쓰는 느낌. 그 다음에 뭐 마서오님이나 조사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쓰겠죠. 친한 느낌으로. 그 다음에 야하리는 정중한 거죠. 쓰신 단어 중에는 가장
뭐 정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중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이 느끼기에는 뭐 쓰는 때에 따라서 약간 냉정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느낌이고 단어 자체로 네. 하면은 가장 정중한 표현. 야하리는 좀 배운 사람 표현, 좀 예. 저 정중한 표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야빠리, 그리고 야빠 예. 이건 그냥 평소에 그냥 회화에서 예. 편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예. 야빠시는 난 처음 들었는데 뭐 그 슬랭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어에 빠라뿌까 아, 예. 이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처음부터 자주 들으신 분들은 마사오님의 말습관이나 제 말습관을 알 거예요. 마사오님 같은 경우는 나루호도 이거 저는 뭐 사승아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뭐 주의해야 될 거는 나루호도 이것도 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아 마사오군 이런 식의 하면은 참 좋겠네 이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을 때 나루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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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좀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사오님 어투가 섞여서 약간 재수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쓰는 일본어 말투 사승아 이렇게 하면은 다들 아 이게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승아 데스네 사승아 데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것도 윗사람에 대해서는 완전 정중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승아라는 거를 한자로 보면은 흐를 유자의 돌석자인데 이렇게 강은 언제나 이제 같은 방향으로 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다. 아 역시 그 방향대로 과연 그렇구나라는 느낌인데 이것도 위에서 아래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상대방에 따라서는 뭐 사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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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사승아 사승아 뭐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짜증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어랑 똑같아요. 예. 이제 뭐 어르신이라든지 네. 연장자라든지 예. 뭐 상사라든지 네. 열변을 토하고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럴 때 뭐 나루호도라든지 뭐 사스가라든지 그렇죠. 막군 결혼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결혼했지만 결혼식을 왜 이렇게 미루는가? 그러네요. 예. 그러네. 그러네. 예. 그래. 맞고 결혼을 빨리 해야 되잖아. 그러네. 예. 예. 그러...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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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정도 하이 뭐 이 정도의 추임새지 네. 내가 듣고 있다고 네. 이런 거지 나루호도당 하 뭐 이런 얘기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예. 네. 자 다음 의견 나노나님 네. 아브라인 이용고스러운 질문 2 이거 일본어로 하면 시즈몽트 이렇겠네요. 네. 이게 뭔지 영원히 궁금해하다가 구글링해도 안 나오고 궁금해 죽을 뻔하다 가업걸 듣다 답을 찾게 되었는데 맞는지요? 왜 이렇게 내용에 두서가 없어? 그것은 바로 에비츄 애니메이션에 나온 대사인데요. 에비츄 마지막 에피소드에 나온 대사임. 코쿤코 무리아리나 마세나이와 호시데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막은 코쿤코 무리하게 마시지 않게 하세요. 코쿤코가 무슨 뜻인가요? 마시다라는 동사인가요? 더 이해를 위해서 애니 내용을 첨부하자면 막장 남친이 꽐라되어서 들어와서 에비추의 주인님에게 낙가다시했다고 에비추가 징징거리면서 카이쇼나치를 카이쇼나치가 막장 남친이래네요. 이름인가 봐요. 카이쇼나치를 규탄하는 장면이었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술 취해 들어와가지고 에비추의 주인인 여자친구에게 낙가다시를 했다라고 에비추가 징징거리면서 규탄하는 그 내용인데 되게, 그래서 코쿤코 무리아리나 마세나이와 호시데츠 제가 아는 마셔 마셔는 요이 요이가 있는데 요무요무랑 코쿤코랑 같은 뜻? 궁금해하다가 그런데 오늘 가업걸 듣다가 머리 큰 구분 거의 없다님이 말씀하시는 게 야 진짜 근데 거의 없다는 진짜 머리 커 갑자기 뜬금없이 저번에 여기 베란다에서 너랑 나랑 담배 피고 있는데 예. 거의 없다가 들어왔잖아. 예. 우리 사이에 딱 섰잖아. 예. 근데 너랑 비교했는데 예. 진짜 크더라. 아, 예. 와, 진짜 거대하더라. 아, 예. 달덩어리 달덩어리. 아, 예. 깔끔하게 꿀꺽 삼키는 코쿤부라고 하는데 코쿤코도 마시다 삼키다라는 뜻인가요? 아 맞다. 가이쇼나치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자막은 주변 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타입의 인간을 일본에서는 카이쇼나치라고 하나요? 에비츄 스토리가 아브나이니용이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섹스 섹스 거리는 에비추, 섹스 섹스 거리는 죽돌. 제가 섹스 섹스 거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했네요. 아, 뭐? 너는 숨을 쉬잖아. 응. 섹스. 섹스. 숨소리는 형이 그거지. 아니. 응. 근데 자, 예. 이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난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예, 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 예? 이런 말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질문을 듣고 저는 이 애니 자체를 모르는데 예. 일본 형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예. 뭐 이런 말이 나온다더라. 예. 근데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예. 일본인 형도 이걸 듣고 나도 전혀 모르겠다. 예. 그래서 본인도 위키를 찾아봤대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아, 일본인이 예. 직접 찾아봤다. 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뭐 말을 되게 이상하게 하고 엄청나게 야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냥 성인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예. 그래서 뭐 형이 한국에서 일본어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공부를 하는 거는 되게 피했으면 좋겠다. 일본 사람도 모르고 처음 보면 이상한 게 너무 많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는 없지. 없는데 마치 아주 러프하게 표현하자면 예. 뭐 예를 들면은 젖소부인 바람난내를 가지고 네. 한국어 교재를 아. 한다라는 예. 얘기를 들으면 예. 그러니까 일본인이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예. 교재가 젖소부인 바람난내다. 예. 그러면 좀 당혹스럽잖아. 그렇죠. 게다가 뭐 그런 느낌일까? 게다가 에비추 저번에 한번 저도 찾아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게 무슨 행위더라? 얘는 무슨 행인가 뭐를 다 바꿔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사오라면은 뭐 아를 전부 오로 발음한다든지 모소라든지 뭐 이런 식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의 특징이죠. 예. 그래서 뭐 저도 형이랑 그래도 그냥 궁금해서 청자분들이 물으시니까 그냥 추측은 해봤는데 고쿤코 이거는 아마도 발음의 뉘앙스상 두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요. 오만코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만코 무리야리나 라는 거는 아까 설명하신 장면에서 유추할 때 무리니 스루나이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란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쿤코가 오만코니까 오만코에게 무리하게 뭘 하지 말라는 말인 되겠죠. 네. 그리고 뒤에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일본에 없어요. 마세나이와 예, 뭐 마제루는 있어도 마세루? 이런 식은 이렇게 동사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자막으로 빗대보면 어때요? 자막이요? 네. 자막 내용을 얘기해줬잖아요. 무리하게 마시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성의 성기를 무리하게 다루지 말아요. 마세나이와 호시 데쥬. 이거는 뭐 어떻게 정상적인 일본어 교육 과정을 거쳤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도 예전에 한번 에피소드 몇 개 봤는데 예. 집에 가서 이걸 다시 한번 쭉 좀 그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아 불법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되지 그래요? 그럼 볼 길이 없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고쿵코라고 하셨으니까 마사오님이 주로 애용하는 뭐 비디오에서는 고쿵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해석도 되겠죠. 꿀꺽이란 뜻이죠. 예 네. 그냥 꿀꺽하는 뭐 뒤에 코를 붙이면은 꿀꺽하는 코, 꿀꺽하는 아이를 뭐 거기에 빗댄 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참 답변드리기가 애매해서 참고로 일본어과에 가면은 N이나 이상한 걸 보고 막 애들이 교수님한테 묻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들 대부분은 벙쩍합니다. 그렇죠. 예. 그 문화의 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의견요. 네, 죽돌 성애자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 이거는 마사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주 최강 섹시 또라이 죽돌님이. 섹시 보이스라고 적혀 있잖아. 우주 최강 섹시 보이스 죽돌님이 돌아와서 기쁜 김에 질문 하나 투척합니다. 이 말을 마사님 입에서 듣고 싶었습니다. 왜 그래, 요새? 이제 무슨 결혼 추진위원회, 이거 네가 쓴 거지. 아닙니다. 아니야? 예. 요즘 고독한 미식가를 즐겨보고 있는데요. 극 중에서 고로상의 음식을 먹을 때 마이 혹은 오이시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번역은 다 맛있다로 되더군요. 근데 고로상은 주로 마이라고 하는 반면에 본편이 끝나고 나오는 작가의 식당 탐방 시간에 등장하는 작가 쿠스미상은 주로
오이시라고 합니다. 때로 고로상도 오이시라고 하고 코스미상도 우마이라고 해서 헷갈려요. 우리말로 맛있다와 끝내주네 뭐 이런 차이려나요?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궁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자막은 둘 다 맛있단데. 그렇죠. 어떤 사람 우메, 예. 우마이, 우마, 우메. 그리고 예. 어떤 사람은 오이시. 네.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또 다르니까. 네. 보통 뭐 자주 이런 말을 일본어를 배운 친구에게 자주 듣는 말은 오이시는 여자들이 많이 쓰고 우마이는 남자들이 많이 쓴다라고 말을 할 텐데. 근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 그렇죠. 여자들도 우마이 우마이 우메 맨날 그래. 예. 엄밀히 말하면 뭐 틀린 거죠. 서로 다들 쓰니까.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느낌으로 말씀드리면은 둘 다 맛있다는 표현이긴 한데 오이시라고 하면은 약간 객관적으로 맛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우마이 우메 질문 주신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끝내주네라는 게 좀 더 감정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마이는 좀 더 감정적으로 표현을 할 때 쓴다는 느낌입니다. 예. 그렇죠. 오이시 그러면 네. 오이시 오이시 그러면 예. 맛있어 예. 라는 뜻이고요. 우마이 우메 그러면 오시박 꿀맛 예.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네. 뉘앙스로 하면은 네. 그리고 오늘 난 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 예. 이게 맞는 건 아니고 그냥 네. 내 주관적인 느낌인데 네. 오이시 하면 맛있어고요. 네. 우마이 하면 존나 맛있어요. 예. 저는 그래요. 그런 느낌입니다. 좀 더 감정이 들어가죠. 맞잖아. 예. 그리고 오늘 곤나칸지 티라미스 시간은 이게 끝인데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실수를 저지른 게 있어서 오늘 짚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오늘의 반성의 시간에 해야죠. 아, 그럴까요? 변호 한세까지. 뭐 해봐. 그냥. 참고로 아 그럴까? 아니 뭔데 예. 내용이 뭔데? 온천에 대한 저번에 얘기 잠깐 했었잖아. 언제? 저번 방송 때. 바로 저번 방송 때. 그래? 예. 그래서 온천에서 막 시간이 바뀌는 거 이런 거를 남녀 온천에서 시간이 바뀌어요? 아니 그러니까 온천에서 뭐 인터스텔라야? 아니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봐 알면서 액면 그대로 봐 모르겠어. 네. 이 온천에서 시간이 바뀐다는 게 무슨 얘기야? 네. 일로 들어갔다 절로 들어가면 미래 뭐 타임머신이야? 네. 이게 네? 반성의 시간에 할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천에서 저희가 잘못 전해드린 정보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저희가 반성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곤나간지는 오이시와 우마이의 차이였나요? 오이시와 우마이 그리고 뭐 야빠리 야하리의 차이도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티라미스는요? 티라미스 방금 전에 한 게 티라미스 뭐 같이 이렇게 이게 학문적으로 통섭이지 않겠습니까? 아, 모망고 고품고 네. 그리고 뭐 무리아리나 네. 이런 질문을 받은 거 그렇죠. 뭐 이렇게 뭐 곤나칸지랑 티라미스랑 이렇게 꼭 나눌 필요는 없다. 우리가 방송을 할 때 최대한 와 자, 진짜 오늘 새로운 그냥 내 마음의 그 소리를 예. 제 입을 통해서 냈다. 야 챗 챗 알겠습니다. 그 뭐 저도 마사오님 옆에 있다 보니까 약간 뻔뻔해질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같이 가는 방송이니까 청자가 만들어가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청취자가 만들어가는 예.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네. 잘나면 청취자 탓. 네. 그리고 망하면 예. 우리 탓. 예. 이런 자세를 견지합니다. 오, 그래요? 잘나면 청취자 탓, 망하면 우리 탓? 그렇죠. 네. 보통 반대잖아. 아, 뭘 반대야. 말은 해놓고. 아, 예. 이제 우리가 잘나면. 예. 씹어 내 탓이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곤나간지와 티라미스. 네. 이제 알찬 내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파인프라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알찬 내용의 일본어 공부하다 보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떠올라요. 네. 치약은 세제가 아니라 진정한 약이어야 한다. 아~ 명언이네요. 네. 이걸 아마 링컨이 얘기했을 거.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일본어로는 메이겐데스 네, 명언이죠. 예. 예. 자 오늘 아브라함 니용고 시즌 3.4 네. 예. 파인프라 니용고 네. 네. 곤나간지와 티라미스 코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간발해 간발해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간발해 파인프라라고 하지 아 그래 하나 둘 셋 파인프라 맞다네
이쿠